반갑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표를 엑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들은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만드는 것처럼 쉽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내용을 채워넣는 기본적인 것에 집중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생성하면 엑셀로 저장하고 불러오기 때문에 엑셀에서 데이터를 취급하는 느낌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다뤄 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 단계로서 파이썬 데이터를 엑셀로 엑셀 내용을 파이썬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저장할 때 수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초보자 수준에서 쉽고 자주 필요할 만한 기능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판다스 모듈을 PD라는 별명으로 임포트하는 것이 먼저겠죠. 엑셀을 불러올 때는 판다스 모듈의 readExcel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괄호 안에는 엑셀 파일의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와 파일 이름이 들어갑니다. XLS 혹은 XLSX 같은 확장자까지 제대로 넣어야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로 저장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 변수 뒤에 toExcel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는 로컬 주소와 파일 이름이 되겠죠. 저런 파일이 없더라도 새로 만들어서 저장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readExcel에서 많이 사용하는 옵션은 첫 번째로 sheetName입니다. readExcel은 기본 옵션으로 첫 번째 시트를 들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아닌 특정 시트의 내용을 가져오고 싶다면 sheetName 옵션을 사용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skipRows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행을 건너뛰겠다는 건데요. 몇 줄의 행을 건너뛸 것인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toExcel에서 많이 사용한 옵션은 readExcel과 마찬가지로 시트 네임이 있고요. 시트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겠죠. startRow와 startCall이 있는데요. 표를 몇줄 띄우고 시작할 것이냐를 적어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row는 세로가 되겠고, call은 가로가 되겠죠. 엑셀 데이터를 자주 저장하고 불러오고 한다면 저 옵션을 안 쓰고 왼쪽 위에다가 딱 붙여서 표를 만드는 게 좋겠지만 간혹 여러 가지 이유로 띄워 써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 옵션인데요. 여기 예시처럼 false를 넣게 되면 인덱스가 빠진 채로 저장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다 보면 인덱스가 의미 없는 숫자 나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숫자는 버리고 저장하고 싶다면 이 옵션을 사용하면 되겠죠. 인덱스를 포함해서 저장하고 싶다면 인덱스를 true로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기본 적용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인덱스라는 옵션을 그냥 안 쓰면 되겠습니다. 인덱스를 빼고 싶을 때만 쓰는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먼저 엑셀 파일에 있는 표를 들고 오는 것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찾아서 어떤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을 할 것이냐면 요 날짜별 요 시세를 복사를 해가지고 엑셀로 만들 겁니다. 실제로 주식 정보를 찾아보고 분석하려면 요런 데이터를 크롤링하거나 저장할 일이 있겠죠. 우선 요거를 복사를 했고요. 여기서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temp 라는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 넣으면 이런 파일이 이런 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저장을 하면은 끝이고요. 이제 여기 템프라는 이름을 저장을 했으니까 우선 import pandas를 pd로 불러올 거고요. 엑셀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pandas pd에 readExcel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괄호 안에 주소를 적어주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temp 안에 temp.xlsx 이렇게 확장자까지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df라는 변수명으로 저장을 하고요. 이제 df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가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엑셀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이걸 들고 와서
보면은 날짜부터 거래량까지 있고요. 요게 좀 빠져서 그런데 거래량까지 잘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5월 26일자부터 5월 13일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26일부터 13일까지 데이터가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범위까지만 자동적으로 불러와 주는 것 같고, 만약에 뭐이 밖에 데이터가 있었다면 거기까지 불러와 줬을 것 같네요. 그리고 특징을 또 보자면, 이제 이렇게 NAN이라고 아무 데이터가 없으면 저런 식으로 결측 데이터라고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표현이 됐고, 이 사이에 세 줄이 비어 있는 것도 잘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를 나름대로 수정해서 나중에 저장해 보는 것까지 해보면 되겠죠. 그 전에 이제 리드 엑셀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옵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잘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저장을 해서 그런 것이고, 인터넷에 떠도는 데이터를 받아오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트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트인데, 이게 두 번째에 있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시트에 뭐 다른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시트에 우리가 가져올 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장을 하고, 지금 두 번째 시트에 있는 겁니다. 요거를 다시 그대로 실행을 하고 DF를 확인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readExcel 함수는 가장 첫 번째 있는 시트, 그러니까 이 파일 기준으로 이름은 시트2라고 돼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있는 시트죠. 시트2를 가져오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트 네임을 알고 있다면, 시트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옵션으로 지정해줘서 내용을 들고 올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트 네임이라는 옵션을 넣고 문자열로 시트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걸 실행을 하고 DF를 다시 확인하면 아까처럼 데이터가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가서 요게 요런 식으로, 아이고, 한 줄을 밑으로 당겨 볼게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걸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 보면 이첫 번째 줄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컬럼이었던 것이 이렇게 한줄 내려가고 알수 없는 이름들이 이렇게 컬럼을 채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skip rows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제 한 줄을 띄운다라는 느낌으로 이거를 키워서 좀 하겠습니다. 이 뒤에다가 또 컬럼을 해서 skip rows, 어떠한 행을 몇번 건너뛰겠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한 칸을 건너뛰면 되니까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고 DF를 보면 처럼 정상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드 엑셀 사용법을 조금 알아봤고요. 이제 요 데이터 프레임을 결측 데이터 있는 부분을 지우고 제대로 된 우리가 써먹을 만한 형태로 바꾼 다음에 엑셀을 저장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데이터 프레임을 정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런 특수하게 NAN 결측 데이터로 차이는 것을 정리하는 것은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뒤에다가 점 drop NA, NA를 드롭하겠다. 이 NA는 이 결측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실행해 보면 깔끔하게 다 날아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drop NA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다시 DF를 새로 불러와서 아까 형태로 보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NAN이 이게 한 줄로 다 모여 있어서 괜찮은데, 만약에 요 5번 줄 같은 경우
요 전일비가 300이 아니라 NAN 하나가 비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줄도 한꺼번에 날아가게 됩니다. 즉, NAN이 들어있는,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그 줄은, 그 행은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고려해서 요걸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드롭 NA를 한 번에 쓰는 것이 좋은 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롭 NA를 사용해서 이렇게 날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DF가 날아간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요거는 DF에다가 드롭 NA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이것을 DF로 저장을 해야 DF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많은 함수들, 메소드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을 해준 다음에 이것으로 저장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toExcel 함수로 저장해 보는 것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f에다가 toExcel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 안에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원래는 주소를 넣으면 되는데 지금 없는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할 거기 때문에 똑같은 폴더에다가 dtemp에다가 temp2라고 해놓고 마찬가지로 xlsx라는 확장자로 넣어주겠습니다. 이것을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됐다라고 뜨고요. 이렇게 폴더를 보면은 temp2라는 파일이 생긴 게 확인됩니다.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요 데이터들이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들이 왼쪽 끝에 잘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옵션을 안 쓰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텐데요. 이러한 인덱스를 빼고 그리고 뭐 시트 이름을 바꾸고 싶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옵션을 쓰면 되겠죠. 그것을 써서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트 이름을 바꿔볼게요. 시트 네임을 뭐라고 할까요? 스톡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지금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오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라고 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열어서 그런 것 같네요. 요거를 끄고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고 보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템프2를 다시 보면 지금 stock이라는 요 템프는 끌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stock이라는 시트 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끄고 이번에는 요 인덱스를 날려볼게요. 지금 1, 2, 3, 4뭐 이건 사실 의미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끄고 인덱스를 false로 하면 요 인덱스들이 날아가겠죠? 실행을 해서 다시 temp2를 켜보면 이제 인덱스가 날아가고 요 날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띄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잘못했네. 이거를 컨트롤 X로 이렇게 두칸두 칸씩 띄운다면 이렇게 보기가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스타트 콜 스타트 인덱스 스타트 로우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걸 다시 끄고 스타트 콜 요거를 2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칸을 띄운다. 혹은 0, 1, 2로 했을 때 2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요것도 start row를 2로 하겠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보면은 이제 요게 두 칸씩 띄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장할 때 저장 안 함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스타트 콜, 스타트 로우에 의해서 변경된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뭐 10, 10으로 해볼까요? 10, 10으로 실행하면 템프2가 어마무시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뭐 세보진 않았지만 10, 10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toExcel 함수로 엑셀을 정리할 때, 엑셀을 저장할 때 시트 네임 그리고 인덱스를 포함할지 안 포함할지, 그리고 시작하는 컬럼의 위치, 인덱스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엑셀 파일을 로우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고 다시 정리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엑셀로 저장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엑셀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루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비슷한 기능들을 찾아보고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